제가 5살 때 일을 시작하고부터 되게 연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길을 찾아서 꿈을 품고 지내온 어린 날의 저에게 오늘 참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朴文斌的演员人生确实很有趣，他三岁就以杂志模特出道，五岁开始演戏，童星生活过得多彩多姿。 长大后陆续演出了《青春时代》《金牌救援》《你喜欢布拉姆斯吗》《恋慕》等剧，在这些剧里，朴文斌表现可圈可点，但台湾观众对他依旧陌生。直到2022年，凭借着《非常律师》与《鹦鹉》，朴文斌人气一发不可收拾。然而，对粉丝来说，他的努力与实力一直在线，只是精子被发现了而已。 일단 박상훈 선생님이 아빠셨고 최민수 오빠, 심은아 언니, 이병헌 오빠, 이정재 오빠 이렇게 나왔었어요. 라인업 한번 보세요. 네, 저랑 같이 또 촬영을 했던 기억도 나고 또 되게 제가 어렸다 보니까 많이 예뻐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목마 항상 태워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약간 피아노 치면 이병헌 오빠랑 심은아 언니랑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고 계셨던 그 기억? 그게 납니다. 계란. 이거 오늘은 계란만 먹네. 이주 기단 5세대 사은빈 전시 카이치 연연루. 어린 동생이 때렸으니 어쩌겠습니까? 괜찮지요, 부인? 예, 마마.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보물이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쌈이! 와, 진짜. 연극적이야. 우와! 그때 어떤 특집으로 제가 필요해서 추천을 받아서 반응이 좋았다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을. 而在朴文斌的成长过程中，也遇到了许多童星们都会遭遇到的问题。 역 배우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힘들었던 거는 학창 시절 해야 되는 그런 그 부과되는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 병행하는 게. 네, 병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많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혹시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며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지 않는지 알면 좋은데. 많이 놀랐나 보구나. 무서워 혼이 났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令人敬佩的是，在几乎年年有产的情况下，朴文斌的学业并没有荒废，顺利的从韩国著名的西江大学毕业。 학교 때 전공이 심리학과랑 또 복수전공으로 신문방송학과를 같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 심리학이 연기학이랑 상관이 있나요? 많죠. 일단 저는 저의 개인 인생 좀 저라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 보니까 그게 조금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 캐릭터를 이해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야, 너 괜찮아? 아니, 괜찮지 그럼. 너 왜 그랬어? 어? 네가 다쳐서 힘들어하는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습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빈궁전으로도 소식이 전해진 모양입니다. 신첩도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까? 재미거리 하나 찾아보라 하지 않으셨는지요? 他的演技能够如此多元，除了学习上给予的帮助，也多亏他自己的严谨和努力。 지금은 대본 연습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그 작품을 준비할 때 그런 설정이라든지 저만의 생각들을 저거요? 담아놓는 노트예요. 빈에게 딕션이란? 기본!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는 아무래도 내용과 감정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발음이 잘 들려야 좀 들으실 때 응? 뭐라고 한 거지? 라는 还能努力双双具备朴文斌怎么可能不红呢? 从2016年的 青春时代开始 他逐渐受到注目 也创造了许多人生角色 받아줄 거야? 소녀의 그 마음? 아이, 받긴 뭘 받아? 왜? 이쁘고 귀엽잖아. 나만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물찬 기분을 아실란가? 공감하면 새로운 계약서 갖고 올까 싶어가지고. 지랄하네, 이씨.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사랑해요. 2020年的你喜欢布拉姆斯吗？ 朴文斌饰演小提琴家，展现出与青春时代和金牌救援完全不同的面貌。尤其剧中拉小提琴的部分，竟然都是亲自上阵。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딱 한 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러 곡을 연주해요? 한 8-9곡 배웠고요. 네. 네, 이제 한 8곡 정도 아마 방송에 나가지 않을까 어머머.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막 완곡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 부분 이렇게 방송용으로? 예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오는 그 바이올린 연주 장면 다 제가 하긴 했는데 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화내지 않으시겠다고. 대체 뭘 말하려고? 알겠습니다. 내 약조하지요. 2021年的恋慕 朴文斌饰演女扮男装的世子 细腻的内心演技让许多人惊呼 他似乎没有极限 除了在年末的 KBS 演技大赏勇夺三奖之外，更拿下第49届韩国放送大赏最佳演员奖。顺着这个大势，2022年，他凭借着这个角色迎来演员生涯最高光的时刻。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우투도 영투도 우 똥투도 굿투도 라미 하. 아버지한테서 독립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한바다를 떠나려고 했던 건데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키스할 때 원래 이렇게 서로 이빨이 부딪힙니까? 朴文斌在《非常律师与鹦鹉》中诠释拥有高智商的自闭症律师，精湛的演技让观众完全融入。 其实他当初同时接到《恋慕与非常律师与鹦鹉》的邀约，后来会选择前者，只是因为他不敢贸然答应。一开始看到剧本该怎么演出来，其实摸不着头绪，轻率的以先入为主的观念看待也不好，而且一直产生我能够演好吗的疑问。只是导演非朴文斌不用，等了他一年，如今才有这部好戏可看。而他答应出演后，为了避免呈现错误的方式。 除了谨慎，还是谨慎。이 역할을 제가 맡음으로써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포용을 한 상태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저의 큰 고민이었는데요. 나만의 우영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누군가가 불편함이라든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실존 인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캐릭터들을 모방할 생각은 애초에 접어두고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임상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유념해 둘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구현을 해보았고요. 또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 얻은 답을 대본에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제가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한 자문 교수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在团队和他严谨与专业的态度下除了感谢他们造就出这么好的艺术戏之外也让人更期待朴恩斌未来的表现了 와우. 연년생 오빠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뭐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오빠 친구들이 막 동생 소개시켜달라고 뭐 그랬던 적은 없어요? 군대에 오빠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바로 맞선인 분께서 저의 그냥 팬도 아니고 저희 팬카페에도 가입하신 오래된 팬이셨다고요. 이제 뭐 휴일에 그 뭐 사이버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저의 팬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봐라. 너도 보다 보면 매력에 빠질 거다 했는데 오빠는 순간 되게 당황을 했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제 취향 아닙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